이번 아시안컵에서 김민재 선수가 중앙수비수가 보여줄 수 있는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바레인전과 요르단전 두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잘한 선수가 김민재 선수이기도 하고 상대 공격수가 단 한 번도 김민재랑 부딪혔을 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수비라인을 올리는 것 자체가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하죠. 특히나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후반전에 오른쪽에 김태환, 왼쪽에 서령우, 좌우 풀백들도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과 홍현석,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전형이었죠. 그래서 사실 김민재와 정승현 두 명의 선수가 하프라인 위에서 단 두 명의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는 우리의 왼쪽 라인에 요르단의 에이스 알타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알타마리가 리그왕에서도 이 드리블 돌파라던가 공간 침투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특히나 후반전 45분 동안 이 공간을 편안하게 노릴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알타마리가 뛰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단 한 번도 알타마리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우리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공격 숫자가 많이 앞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비 라인도 덩달아 높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 왼쪽에 약간 빠져있는 알타마리, 요르단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알타마리가 계속 이 공간을 노리고 있거든요. 김민재의 뒷공간. 그래서 요르단이 볼을 빼앗자마자 수비에 성공하면 무조건 알타마리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김민재가 있다 보니까 김민재와 알타마리가 붙었을 때 스피드적인 측면, 뭐 체격적인 조건, 몸싸움 모든 측면에서 김민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김민재가 알타마리의 볼을 늘상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조현우 선수가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뛰어들어가는 알타마리에게 이 패스가 끊기는 장면입니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바로 끊겼어요. 완벽한 실점 위기인데 이때 알타마리가 드리블하는 순간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알타마리 쪽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알타마리가 김민재가 다가오기 전에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다면 이러면 김민재 선수가 중앙을 비워놓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실점 위기였겠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달려가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알타마리의 크로스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안쪽으로 패스가 연결되지 못하고 김민재가 이 크로스를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알타마리와 김민재가 1대1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알타마리가 김민재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또다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요르단전에서는 우리가 역전을 당한 이후에 수비 라인을 사실은 무모할 정도로 그냥 올렸어요. 근데 무모할 정도로 올렸을 때도 우리가 실점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정말 단 한 명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가 뭐 이거는 이제 나폴리나 바이에른 뮌헨 뭐 소속팀에서도 늘상 하는 일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수비 뒷공간만 커버를 하질 않죠. 특히나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 이재성 여기에 대해서 황인범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중원에 선수가 다소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상대 공격수들이 역습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 이때 특히나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움직일 때 박용우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면 완전히 반대편 공간이 크게 열려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대팀들이 늘상 이 공간을 활용해서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역습을 진행하거든요.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앞공간을 완벽하게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메워버리니까 우리가 역습을 이 앞쪽에서 끊어버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박용우 선수가 황인범 선수도 올라가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중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대 공격이 측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측면으로 딸려 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중원이 워낙에 크게 비니까 요르단의 공격 방향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완벽하게 열리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튀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요르단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김민재가 어느샌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볼을 빼앗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을 빼앗아서 앞쪽으로 심지어 볼을 연결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 김민재 선수라는 존재는 정말 말 그대로 규격 외의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 무대에서는 김민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후방에서 요르단의 볼이 길게 넘어올 때 김민재 선수 쪽으로 상대 선수들이 두 명 달려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한 명의 선수가 일부러 김민재 선수를 붙잡아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러 김민재 선수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앞쪽으로 달려오는 선수가 볼을 가져가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등을 지니까 상대 공격수를 뒤로 밀어버리면서 본인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앞쪽으로 달려오는 선수와 볼을 경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되는 거죠. 상대 공격수가 약간 뒤로 밀려나고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중볼을 예상하는 능력이잖아요. 이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김민재 선수가 먼저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르단의 선수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볼이 그대로 김민재 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으로 잘라 들어오는 요르단의 선수는 위치 선정을 제대로 못해서 제공권의 머리를 아예 맞추지도 못했고 김민재 선수는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고 2대1 싸움에서 김민재가 승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아까랑 똑같거든요. 김민재 선수 쪽으로 상대 공격수 한 명이 일부러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그래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선수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등을 지는 선수를 그냥 뿌리치고 앞으로 과감하게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으로 잘라 들어오는 공격수 한 명 그리고 기존에 김민재에게 붙어 있었던 공격수 한 명 이 두 명의 사이로 김민재가 들어가서 위치 선정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이 사이에서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기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는 뭐 경합 상황에서는 뭐 한 명이 붙든 두 명이 붙든 전혀 개의치 않고 수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늘상 보여주고 있고 수비라인 뒷공간과 수비라인 앞공간 모든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레인전의 히트맵인데 김민재 선수가 최후방 박스 안쪽부터 심지어 하프라인을 넘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르단전은 더 그게 심각했죠. 요르단의 공격이 매섭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정말 박스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비하는 경우도 있고 공격을 할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서 하프라인을 넘어서 정말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까지 올라가는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패스 능력이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후방에서의 탈압박, 빌드업 능력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비라인이 높다 보니까 공격 라인까지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특히나 미드필더의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직접 올라와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의 패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중에 보면 김민재의 영향력 자체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있거든요. 중원을 거쳐가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뭐 스루패스를 찔러주면서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이죠. 완벽한 스루패스를 찔러주면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줬기 때문에 정말 이강인 선수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패스를 김민재 선수에게 받아서 여기서 득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워낙에 김민재 선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공격 라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결정적인 패스를 많이 해주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 수비 라인이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김민재가 볼을 받은 다음에 중원을 거쳐가지 않고 한 번에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워낙에 정확하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이강인 선수의 발 앞으로 정말 정밀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뭐 후방에서 탈압박할 때도 김민재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면 그제서야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상대의 압박을 편안하게 탈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요.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가 워낙에 밀집해 있으니까 일부러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올라오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김민재에게 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주변에 공간이 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적절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빌드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단순하게 수비에만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아니라 후방에서의 탈압박, 뭐 후방 빌드업, 그리고 올라와서 결정적인 스루패스라던가 공격진에게 전달되는 아주 좋은 패스들을 뿌려주고 있고 우리의 전체적인 빌드업 작업에 김민재 선수가 영향력을 어마무시하게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김민재 선수가 없으면 우리가 경기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김민재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수비 라인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김민재 때문이고 우리가 다소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도 4-4-2 전형을 고집할 수 있는 이유도 김민재가 올라와서 수비를 해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민재 그리고 전방으로 올라와서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좋은 패스를 공격수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김민재 공수 양면으로 정말 너무나도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경기 무패에서 패배를 기록할 만한 경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당장 요르단전에서도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였죠. 그런데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김민재의 압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이번 대회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